조선은 원래 호랑이가 많은 나라라 항상 그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조정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만든 착고갑사라는 특수부대가 있을 정도였다. 19세기 말 조선을 기행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은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을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이렇듯 조선의 백성들은 항상 호랑이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창귀라는 귀신이 전해 내려온다. 창귀, 감은들기라고도 불리는 이 귀신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악령이 된 것으로 자신을 죽인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호랑이가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누리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한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불가기나 창귀가 되어 호랑이 겨드랑이에 붙으며 그 호랑이를 이끌어 부엌으로 가 솥을 핥게 하는 집주인이 배고픈 생각이 들어 부인이 야창을 해오게 만든다. 그리고 호랑이는 그렇게 집 밖에 나온 사람을 잡아먹는다. 호랑이가 두 번 사람을 잡아먹는다. 창귀는 이홀이 되어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만약 계곡에 함정이나 새내가 보이면 먼저 가서 그 기구들을 불어버린다. 호랑이가 세 번 사람을 먹으면 창귀는 육혼이 되어 호랑이의 턱에 붙어 자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알려준다. 창귀는 다른 사람을 대신 데려와야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희생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때 가족과 일가 친척 중 가까운 순으로 찾는다고 한다. 이를 다리놓기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호환을 당한 지방관은 그 사돈의 팔촌과도 은사를 맺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강원도의 산간 지역에는 한 풍습이 있었는데 밤에 집 밖에서 누가 부르면 새벽까지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창귀는 딱 세 번까지만 사람 이름을 부르고 세 번 안에 대답하면 꼼짝없이 끌려 범 앞으로 걸어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랑이는 사냥, 먹이를 산책 물어간다고 한다. 호랑이에 잡혀가는 사람이 도와달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창귀가 부르는 소리로 본 것은 아니었을까.
나사에게는 오션이 영원한 게는 소세이에 약간 나무에는 불사조가